갑자기 새벽 3시에 물러캤던 멤버인 나대 갱준순 여우를 부른 우리의 쭈지. 국가권력급 브레이커 말랩 기념으로 에키드나 하드오인 버스를 제안하게 되는데. 아 뭐야 여기 하이 존재형 하이 존재형 국가권력급 팔찌 축하해요. 아 진짜 고마워. 너희랑 대화 끝나고 자기 전에 한번 깎았는데 나온 거야. 어떻게 그렇게 깎였대? 우리 전화하고 나서 형 바로 깎은 거잖아. 응. 형이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. 결국엔 도전하는 자가 가져가는 거야. 와, 나도 알지 그거. 너 알아? 나도 그거 잘 알지 형. 준이 좀 더 도전해야 돼 근데. 뭐? 좀 더 도전해야 돼. 어. 그러니까. 아니 헬스장 구치돌 두 개 오더니까. 우야 너는 구치돌 안 깎아? 어? 넌 안 해? 근데 오르드는 구구돌을 깎아야 된다. 라디 형 오르드는 구구돌 깎아야 돼 형. 아까 쫀지 형 얘기한 거 못 들었어? 도전하는 자가 아름다워 여우야. 아, 여우 할 수 있잖아 왜? 어? 아 근데 형 내가 아까 좀 나 티야 형. 나 극한의 가성비 충이라 돌 말고 아직 할 게 있는데 돌 말고 아직 할 게 있으니까. 근데 혼자 이 파티 한 명 가야 되거든. 갱준이가 설명해 줄 거야. 갱준이가 이런 거 전문가야. 역시 준호 나오는 처음이야. 좀 알려줘 봐 이거. 나도 처음이야. 나도 5인 1반 처음인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? 야 너 모르면 어떡해. 경주야 네가 모르면 어떡해. 난 처음에 내가 알고 있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형. 난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지. 근데 아무래도 아크라샤에서 버스 전문가 하면 갱준이니까. 우리 그 버스는 눈 가루도 갱준이한테는 한 수 접어주고 가거든 버스만큼은. 아 가루님도? 갱준아 너 혼자 이 팟에서 버텨야 되는데 괜찮아? 바로 칼같이 그냥. 솔팟은 아니 오로드가 가야 되는데. 왜? 이게 무슨 말이야? 경준아, 블레이드 오면 나하고 블레이드랑 워르드랑 한 팟에 넣어주는 게 진짜 베스트지. 그래야 뱀이 밀리지. 경준이 형 금손이니까. 근데 준이 A급 딜러라서 혼자 해도 되잖아. 경준이 전용인이잖아. 전용인이랑 솔팟이랑 무슨 상관이야, 형?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준지 형은 연애하면 잠 다시 잘 듯? 나 연애할 때도 잠 잘 못 잤어. 아 그래? 형 각자의 그 이상형을 한번 말해볼까? 오 좋지. 좋지. 형 이상형 정말 형은 약간 김치만두처럼 둥글둥글한 나한테 복종할 수 있는. 확실하네. 낮에? 아니 밤에 밤낮 가리지 않고 나한테 복종할 수 있는. 아 복종하는 스타일? 외형적으로는 없어? 외형적으로는 외모 좀 많이 보는 것 같긴 해 사실. 내가 먼저 표현해볼게. 나는 다리가 이쁘고 엉덩이가 좀 컸으면 좋겠어. 갱준이는 그러면 얼굴보단 약간 몸매 쪽 선호하는 편이네? 아니 근데 뭐 좋은 건 다 좋은 거잖아. 뭐 이쁘고 몸매도 좋으면 다 좋은 거고. 근데 그 얼굴도 그래도 적당히는 봐야 되지 않을까? 근데 갱준이 형 이번에 썸녀 있는 거 아니야? 누구? 어? 님? 아! 뭐라는 거야? 어? 뭐? 아니 준이 유튜버 가면 둘이서 술 먹는 거 있더만 보니까 한번 가봤는데 술을 마셨어 갱준아? 단둘이? 술 먹으면 안 돼? 우리 집에 우리 엄마도 있었어. 단둘이는 아니고 어머니까지? 네, 어머니 뭐... 이, 퇴근하고 어. 와 상경되네. 와 여자 키는 어때? 나 원래는 키가 별로 상관없었거든. 근데 좀 컸으면 좋겠어. 아 160 한 뭐 7 이상으로? 아 167, 8 정도? 어 키 크다 그러면은. 갱준 형 키 몇인데? 나 87. 오? 어? 187이라고? 하늘에 있네? 우와 방송으로 보면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? 방송으로 보면 내가 앉아있잖아. 아니 돌 깎을 때 맨날 서서 깎잖아. 근데 되게 작아 보이던데? 햄이 내 키를 다 담을 수는 없잖아. 아 그런가? 여우야 너는? 어 나 이런 얘기 해도 되나? 어 해도 돼. 해도 돼. 그러게. 나 약간 레드벨벳 슬기님 무쌍교하는구나 너. 무쌍 무쌍 스타일. 아 요새 또 무쌍이 또 요새 대세야 확실히. 야 무쌍 느낌? 고양이상 그런 느낌? 아 앙카이진 외모는 고양이상. 그러면 약간 그 외형? 외형이라고 해야 되나? 그건 뭐 없어 혹시? 여우야? 외형을 방금 말했잖아. 야, 그 몸. 뭐 어디가 몸. 부각되는 걸 좋아하는지. 아, 아니 몸. 어디 아니 나대야 그러니까. 몸.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질문을 저급하게 해. 몸. 아니 어, 왜 이렇게 저급하게 물어봐. 아 이게 약간 라대 형이 여자 얘기 나오면 이 풀리는 스타일이구나. 약간 대방에서 여자 얘기 나오면 그냥 끝까지 갈 사람이네. 어 약간. 그걸 먹으면 난리 나겠는데? 어? 여우야 성격은? 어때? 성격은 어떤 느낌? 약간 주도 당하는 걸 좋아해? 아니면 주도하는 거? 아니 나는 근데 보통 주도하는 거 같아 그냥. 아, 네가 약간 아. 연하를 많이 만났어? 연상을 많이 만났어? 여태까지 연하를 거의 만나가지고.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주도했구나. 아무래도 이게 동생분들이랑 만나면 또 이렇게 좀 오빠다운 면모를 또 보여줘야지 확실히. 아 근데 나 30대 여성분들이 나 좀 좋아하는 거 같아. 근데 약간 보면 내가 여우랑 대화하다 보면 누나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누나들이 좋아할 거 같아.
같아. 약간 좀 알 거 다 아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좋아하신. 확실히 거. 내가 만약에 여자였고 이제 여우가 아는 동생이면 굉장히 귀여워했을 것 같은.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확실히. 나는 연습만 만나봤거든. 아 진짜? 난 연하를 안 만나봤어 한 번도. 쫀정 약간 개구쟁이 취급당하는 스타일이구나. 나 약간 이거 할까? 약간 이런 스타일. 형 약간 연상 킬러구나. 하지만 지지 않지. 연상인데 귀여워해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복종도 해야 돼? 약간 이런 거. 낮에는 내가 이제 누나가 고기 뒤집어 이러면 네 알겠어 이러면 뒤집지 마. 밥만 그러면 뒤집어. 내가 그냥 밤에는 이제 또 집에서 고기 뒤집으라고 누나한테. 낮에는 내가 뒤집고 고기를 팡팡 팡팡. 아 뒤로 돌아. 뭘 돌아? 뭘 돌아? 고기 아니요 너 좀 고기 거짓스러워. 무슨 소리야 누나. 거짓스럽게 쳐. 다 방금 똑같은 얘기한 거 아니었어? 아니야. 음지야 음지야 굉장히 음지예요. 같은 멘트를 쳐도 뭔가 너 저질스러웠어. 굉장히. 아 근데 그러면 약간 전 여자친구한테 연락 안 했었어? 한 번도? 했지 솔직히 했잖아. 너 생각날 때 했잖아. 이거 비목 잡고 우리끼리 만나서 얘기하자 형. 무슨 뭐 했네 했어. 했어. 아우 비목 비진하다. 뭐해 자니 딱히야. 형 혹시 했어? 나는 거의 안 하는 편이야. 거의 안 하는 편이면 좀 해봤긴 했네. 거의, 그러면 내가 뭐 남자들은 안 하기가 또 쉽지 않잖아. 그러면. 너 생각이라서 난 그냥 전화해. 난 밥 아니 찾아가. 그러면 형 잡혀가 그러다. 형 요즘 미안해 찾아가는 거. 형 혹시 설마 이거는 진짜 최악인데 뭐 선물해준 거를 달라고 하거나 뭐 이러진 않았지? 설마 내 거 그냥 내 거 받아왔어? 와? 내 거잖아. 뭐였는데 형? 커플링이랑 목걸이. 아? 부지런해. 근데 누구한테 주려고 커플링 받아갔어? 아우 그냥 선물했으면 그냥 주지 그냥. 아우 짜쳐. 창문에서 집어 던지길래 내놔! 아니 장난이야. 아 근데 우리 쿨가이들이잖아. 그치. 라데는? 나 어떤 거? 이상형이 어떻게 돼? 나는 일단 키는 좀 작은 사람을 선호해. 아 약간 아담한 스타일? 그치. 너 키가 몇인데? 나는 180이야. 아 너 180이야? 라데도 180이야? 근데 약간 내가 확실히 원하는 그게 있어. 아 너의 확고한 그게 있구나. 나는 약간 딜을 좋아해. 와 그렇구나. 확고한 그게 있네. 그럼 뭐 평생 솔로로 살겠네. 근데 그 정도는 이상형을 만날 수는 있는 거잖아 근데. 아니 이상형은 이상형 뿐이니까. 준아 너는 팡팡 좋아한다며. 나는 그럼 넌 약간 연상 연하 중에 뭘 좀 너 연상 선호하나? 나는 여태까지 연하 만났어. 아 그래? 마지막이 언제였어? 와? 방송 너무 재밌었고 오늘 합방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이제 일요일날 모임 되는 건가요? 형 이제 어느 정도 다 했지? 우리 근데 이거 왜 안 오냐 한 분? 그러니까 형 이게 공파수로 구할 수가 없어. 이 뭐 모집이 안 될 것 같은데? 그냥 여기까지 하고 빨치해 내야 될 것 같은데? 까비 그게 맞을 것 같은데? 일요일날 보자고. 일요일에 봐.